어제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를 계기로 예비군 훈련 관리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탄 지급 규정을 어기고 총기를 고정하는 안전장치 관리가 미비했던 데다 사고 당시 현장 통제조차 적절하지 못했다는 증언이 이어집니다. 김종은 기자와 이 사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있었던 예비군 총기 사고 관련 소식이요. 500여 명의 예비군들이 오늘 퇴소를 했다고 하더군요. 네, 오늘 오후 2시경입니다. 예비군 총기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송파 강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500여 명이 퇴소했습니다. 육군은 예정보다 3시간 앞당겨 조기 귀가 조치를 한 건데요. 예비군들의 퇴소를 위해 육군은 버스 11대를 대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예비군 중 일부는 걸어서 훈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총기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최모 씨와 함께 사선에 섰던 예비군에게 당시의 상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몇 살을 몇 살을 2사로 사수, 3사로 사수, 5사로 사수 이렇게. 근데 이제 5사로 사수, 4사로 사수분이랑 저랑 좀 친한데 그분이 이제 살아서 말씀하시는 게 5사로분은 파편이 튀어서 다친 거라고 하더라고요. 총알 맞은 게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1사로 부사수분이 맞았고 2사로 부사수분은 그거 맞는 순간 바로 도망갔고 뒤로 그냥 그렇게 됐어요. 예, 가해자인 최 씨가 1번 사로에서 사격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바꿔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말인데, 이 말을 종합해 보면은 최 씨의 범행은 어쨌든 계획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격을 위해 사선에 올랐던 예비군의 발언을 종합하면 당시의 상황을 알수 있습니다. 가해자 최 씨가 의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했을 것이란 예측을 할수 있는데요. 최 씨는 사선에 올라가기 전부터 사격 위치를 바꿔달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있던 아저씨한테 바꿔달라 그랬는데 원래 뒤쪽에 계셨거든요. 원래 우측에서 쏘는 분이셨는데 그래야 뭐 사격이 잘 된다고.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바꿔달라고 하는 건 저도 들었거든요. 몇번 정도 바꿔달라고 했어요, 자리를. 계속 찡찡거리지 한 10번 넘게 그렇게. 네, 가해자 최 씨는 결국 사선 제일 좌측에서 사격을 하게 됐는데 이 때문에 한 방향으로 조준 사격이 용이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 씨가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범행을 계획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이유입니다. 예, 오늘 오후에 국방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국방부 측은 뭐라고 합니까? 네, 육군 중앙수사단이 오늘 오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육군은 가해자 최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최 씨가 전날 작성한 유서와 피해자 대부분이 얼굴을 맞아 조준 사격에 피해를 당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국방부는 이어서 최 씨가 총을 쏘기 시작하자 통제관과 조교들이 모두 도망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하지만 상당한 논란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방부 조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그 통제관이나 조교들, 그러니까 가해자를 진압해야 될 인력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 이건데, 이 외에도 또 다른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 의혹들이 나왔는데 이번 총기 사건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부실한 대한민국 예비군 관리 실태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 가해자 최모 씨에게 실탄 10발을 지급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부터 잘못된 건데 예비군 교육 훈련에 관한 훈련에 따르면 동원 훈련 간 예비군들은 실탄 9발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보통 예비군 훈련 시에 실탄 3발을 먼저 받아 0점 사격을 실시하고 이후에 6발들이 탄창을 다시 받아 실사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탄창 2개에 실탄 9발을 쏘는 건데요. 그러나 해당 부대는 예비군이란 이유로 이미 훈련이 됐다 판단하고 0점 사격을 생략했습니다. 이어서 탄피 회수에 불편함을 들어서 10발들이 탄창을 지급한 겁니다. 만약에 최 씨에게 규정대로 9발, 그러니까 0점 사격용 3발, 실사격용 6발을 지급했다면 과연 인명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더 드는 이유입니다. 9발을 쏘도록 훈련당 기준은 그렇게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저희 예비군 훈련 관련된 규정에 네. 그 국방부 훈령이거든요. 아, 거기에 나와 국방부 훈령 그 제가 예, 이 외에도 총기 안전고리가 잘못되어 있었다 이런 말도 있더군요. 네, 보통 실사격을 할때 총기가 전방을 향하도록 총기 거치대에 안전고리를 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해당 부대는 안전고리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있어도 무용지물에 가까워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사격 통제 인원 역시 규정에 맞지 않았습니다. 각 사로별로 예비군을 통제하는 현역 조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0명의 예비군이 사격을 하면 뒤에서 현역병 조교 20명이 예비군의 사격을 통제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해당 부대는 통제장교를 비롯해 9명의 현역병만 배치했습니다. 네, 저도 동원부대 나오긴 했는데 사격할 때는 꼭 사로당 한 명씩 붙어 있었거든요, 조교들이. 근데 이번에는 4사로당 한 명씩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괜찮겠나 싶었는데 그거는 맞아요. 그런 건 있었어요. 붙어 있었는데 넣기도 싫었고 빼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총 쏠 때도 자꾸 튕겨서 많이 빠진 경우도 있었고요. 그랬어요. 혹시 원래는 0점... 국회에서도 이 사고에 대해서 국방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고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오늘 오전 8시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 현안보고, 긴급 현안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번 예비군 총기 사고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관련 영상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현장에는 사격 통제 장교가 3명이 있었고 조교가 6명이 있었는데 이 장교들과 조교들이 전혀 무장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탄, 탄창 10발에 있는 실탄을 다 쏠 때까지도 아무도 제압할 수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구를 전방을 향해 최소한의 움직임만 가능하도록 고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는 통제관이 가해자의 총구를 고정하는 장치가 제대로 결속됐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결국 총기 난사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네, 결국 누적되어 왔던 예비군 훈련의 안일한 관리와 대응이 이번 총기 참사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